오케이. 미안하다고 할때 쓰는 거 배웠다며. 그래서 미안해 할때 sorry 또는 I'm sorry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I'm sorry. I'm은 뭐 줄임말이었더라? 응? I'm은 뭐 줄임말이라고 했더라, 선생님이? 아이 is의 줄임말이에요. 아이 am의 줄임말이라니깐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일곱 번째 얘기합니다. am 말고 be 동사는 또 모두 있다 그랬더라. am, is, are 이 세 녀석을 보고 be 동사라고 하고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자, 나 분명히 I'm이 뭐엔 줄임말인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am 말고 is, are도 있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 남자가 미안하다 하고 싶으면 He is our sorry 이렇게. He는 is랑 쓰지 are랑 안 쓰죠. 그는 미안하다는 뭐라고요? He is 어? 아니 왜 I'm sorry는 I는 나는 이고요. am은 이다고요. sorry가 미안하니까 나는 미안하다고요. I am sorry는. 그는 미안하다 하는데 I am을 왜 넣습니까? 그가 미안해 한다는 뭐겠어요? He is sorry겠죠. 됐습니까? 너는 미안하다는 뭘까요? 너는 미안하다. You are is sorry. 자, 채빈아, am을 쓰든지 r을 쓰든지 is를 쓰든지 하나만 쓰는 거지 r도 쓰고 am도 쓰고 is도 쓰고 이런 건 없어요. you랑 같이 쓰는 건 뭐예요? am, is, are 중에. 그러니까 너는 미안하다는 걸 뭐겠어요? you are sorry겠죠. 너는 배고프다는 뭐예요? sorry의 뜻은 뭐예요? 무슨 시예요? 미안하다면 하다시겠지만 미안한 어떤 사람, 미안한 사람 이거 어떤 시라고요? 어떤 시?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비동사가 하는 일이라고요. 오케이, 괜찮아. It's okay. 근데 지금 채빈이가 it를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썼는데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써야죠. it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it is의 줄임말이겠죠. 이거 무슨 동사예요? okay의 뜻은 괜찮다예요. 괜찮으리에요. 괜찮은이죠. 어떤 괜찮은. 요렇게 합쳐져서 어떤이 어떻다 됐으니까 요렇게 합쳐져서 우리말 뜻이 뭐가 된다? 괜찮다가 된다고요. 어떤을 어떻다, 어떤 시를 하다시로 만들어줘야지 문장이 될수 있고요. 그걸 하는 일이 비동사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괜찮니?는 뭘까요? 그것이 괜찮다가 it is okay면 그것은 괜찮니? 하고 싶으면 그것은 괜찮니?는 뭐라고요? It is는 묻지 않는 느낌이지만 is it 하면 묻는 느낌이죠. 너는 괜찮니는 뭐예요? 너는 괜찮니? You are okay입니까?
답을 그렇게 썼네요. You are okay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묻는 말인데요. You are가 묻는 느낌 납니까? 너는 괜찮니는? Are you okay? 오케이. 너는 괜찮니? 말고 너는 괜찮다는 뭘까요? 이거겠죠. 누가 어떻다. 너는 괜찮다. 넌 괜찮니? Are you okay? 나는 괜찮다. 어떤이라며? 어떻다 해줘야 된다며. 나는 괜찮다. I am okay. 나는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 뭐가 계속 똑같은 규칙이 안 보여요? 응? 보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괜찮다. 이건 말고 그것은 괜찮다. 그것은 괜찮니? 오케이. 그 남자는 괜찮다. 그는 괜찮니? 알겠어요?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 Yes, I am okay. Yes, I am. Yes, I am. 다음에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No, I am not okay. 난 괜찮지 않다. No, I am. 너 말하다 맙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Sorry, 쓰는 법. Okay,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미안한을 가지고 미안하다 만들고 싶으면 뭐가 된다? Be sorry고. 나는 미안하다 하려니까 I랑 쓰는 건 be가 아니고 I랑 쓰는 be 동사는 뭐라고 했어요? 중에서 비동사는 이렇게 예 나는 미안하다가 그래서 뭐였어요? 그래서 비가 M으로 바뀐다고 비 원래는 얘들이 전부 다 원래 모습이 비였는데 I를 만나면 I be 소리가 아니고 I am 소리로 바뀌고 너는 미안하다는 뭐예요? 너는 미안하다 You하고 is 없습니까? You are 아니에요? 너는 미안하다? You are sorry고, 넌 미안하니? Are you sorry? 다음에 괜찮은? Okay,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괜찮은? 그러면 나는 괜찮다. I am 이렇게 합쳐야지 어떻다가 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너는 괜찮다. 넌 괜찮니? 뭘 배웠는지 알겠어요? 예스도 보겠어요. No 있고요.
You. How old are you? You are, they are, we are 한단 말입니다. I'm 9 years old. Are. Oops, 어떻게 했어요? How old are you? 그렇죠. 스펠링은 많이 늘었어요. Oops. How old are you? Not. Not. Okay. 수고했고요. 오늘 비동사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Yes. Okay. 자민. 오세요.